변기는 왜 교체, 네. 왜 다시 시공하시는 거죠? 네? 변기는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 예, 예. 아이고. 이거는 줄로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다시 뜯어서 시공해야 돼요. 예. 기사한테 얘기 들었대요. 안 그러면 똑같이 이게 터져요. 예, 예, 예. 예, 맞네요. 예, 저렇게. 그리고 소리가 나요. 삑삑 소리가 예, 나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예. 여기 이제 물통에서 삐걱삐걱 차라차라 하면 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어, 이거 뚜껑이 풀렸네. 여기 있었어. 이거는 이 소리구나. 소리가 그게 안 났었거든요. 이거요? 네, 그 소리가 안 났었는데 몇 시간부터 그게 이게 흔들어서 그래요. 네. 이게 너트가 풀려서 너트가 풀려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네. 김현상 그래서 들었다가 다시 놔야 된다. 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생각을 이거 부속을 안 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시공된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변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정석대로 하고 거기에 또 저기 뭐야 부자재를 좀 써서 예. 고정을 튼튼하게 하면 변기 이렇게 안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완전히 야매 시공. 아 그. 예.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다른 거구나. 예. 날림 시공 하니까 변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변기 뒤에 다 붙었고요. 예. 예. 흔들리지, 예. 흔들리지 않고. 시트도 다 조였고. 예. 변기 튼튼하고. 그 다음에 뚜껑. 예. 그거 뒤에 놔두면. 예. 짱짱하게 지금 붙였어요. 예. 그쪽에다 놔두시면 돼요. 근데 이건 뚜껑 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 제품이 건들면 잘 떨어져요. 이건 성형도 막 불량이라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좀 단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게 눈 적이 있어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 틀고 이제 확인 다 했거든요. 이제 네, 여기 이제 줄눈만 넣으면 돼요. 사용 안 하시면 좋죠. 내일 아침까지. 예, 그렇죠.